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성이 낳은 딸, 개성안학의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숫자는 대한민국 국민 5,200만 중에 3만 5천 명이 됩니다. 네, 그 중에 그럼 이 개성 안학네처럼 네, 북한을 탈출해서 온 그런 3만 5천의 친구들 중에 몇 명이나 되는 개성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더 확 암기하게 개성이 뚜렷하다! 네, 개성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개성의 지리적 위치는 여러분들도 거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최전방의 도시고 북한에서도 신의 방지구라고 합니다. 1945년도까지도 정말 잘 왕래화됐고 1953년도부터 67년간 개성이라는 도시가 이제 북한의 것으로 되었다고 하죠. 개성의 일부 지역, 저희 외갓집이랑 예, 친할머니네랑 또 저희 집을 비롯해서 다 예전에는 남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말투에는 북한의 그런 사투리가 잘 배어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북한! 네, 그 나라의 정치 속에서 그 나라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정체성, 나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이 고향이다, 이런 정체성은 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성의 여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디를 가나 여자는 정말 어떻게 돼요? 굉장히 튼튼해야 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더욱더 그러죠. 네,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여성들이 이끌어 나간다. 김일성이 그것은 이제 남녀평등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게 1958년에 이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법령이 나오면서 이제 진행이 되었던 사업들, 여성들을 이제 여성 인력들을 키우고 여성 비행사를 또 이제 양성하고 여성 간부를 또 양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개성에서는 그럼 그 여자들이 과연 성격이나 뭐 이런 것이 어땠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게 되면 남남 북녀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은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한데, 개성 지역의 여자들은 글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남한화 돼가지고 개성 지역 여자들이 거의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작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제 빼대대라고 하지요, 그거 보고. 네, 이렇게 쪽 찢어진 분, 이런 눈이 많은데 저희 집은 거의 눈이 다 컸어요. 예, 눈이 너무 커가지고도 야단이었죠, 저희 집은. 그런데 이제 자, 북쪽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지대로 군대 나갔다가 너희들 그 집안의 딸을 이제 데리고 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개성 지역의 여자들은요 되게 온화하고 온순합니다. 자, 북한에서는 1994년도부터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삶의 전선에서 그야말로 자력갱생, 국가가 사회주의 경영진에서 이제 대주던 그 모든 공급과 수요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자체로 수요를 충족시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개성 지역은 그와 반대로 이제 곡창지대, 벌방지대, 곡식이 많이 나오는 그런 따뜻한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억세질 않아요. 억세지 않다는 게 좀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되면 많이 좀 어리숙합니다. 아, 어떤 분들이 이제 저를 보고 야 근데 넌 왜 그렇게 세냐, 저는 셀 수밖에 없고요. 가장 세고 가장 무섭고 가장 강인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지금 저를 누가 이제 부러뜨리겠다, 넘어뜨리겠다? 요건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실수하기 전에는, 예, 그래서 그냥 피도 눈물도 다 삼켜버리면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상처는 보이지 않고요, 저한테. 개성 여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좀 남편을 잘 섬긴다? 물론 북한, 북쪽 분들도 그러긴 하지만 굉장히 억척 같아요. 북쪽 분들이 그래서 생활력이 강해가지고 외삼촌이 삼촌 엄마를 이제 군대 나갔다가 은성인가 그쪽에서 이제 삼촌 엄마를 모셔왔었어요. 데리고 왔었는데 원래는 고향이 그곳이 아니었는데 이제 다른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다른 지역의 분을
이제 데리고 개성까지 왔는데, 우리 왜요? 10년 군사복무잖아요. 남자들 있잖아요. 10년 동안 군사복무를 하고 딱 와서 보게 되면 여자들이 그냥 아주 할미꽃도 아주 그냥 아주 장미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창 이성의 그런 감정이 들끓어야 할 20대, 30대. 20대 가장 혈기왕성할 텐데, 그런 연애라는 거, 이런 걸막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서도 아무나 막 데리고 오고, 이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촌도 보니까 이제, 한번 이제 실패를 했었는데, 이혼하고 또 다른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그때 이제 온성분을 데리고 왔다가, 다시 개성분을 데려다 살았습니다. 자, 이걸 바꿔서 말을 한다 하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삼촌이, 저기 어디 뭐, 경상도라든가 전라도 이쪽, 먼데 쪽에 가서 그쪽에 군복무를 10년 동안 나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단한 번도 이제 휴가를 오지 않았고 갔다가 이제 왔는데 할머니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너 누구야? 그러니까 어머 엄마 저 영철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할머니가 아들을 못 알아보고 막 이러셔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삼촌 엄마를 그래서 다시 개풍 지역에서 얻어서 또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나온다면 또 모르겠고 뭐잘살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북쪽 지역은 또 어떠냐? 북쪽 지역의 시어머님들은 그럽니다. 우리 아들 개성에 군대 나간 건 좋다고. 제가 봤을 때는 선호도가 아마 평양? 그다음에 황해도, 개성 요런 지역이 아닌가 요렇게 싶습니다. 북한에서 군대를 아들을 내보낼 때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강원도인데요. 대한민국의 강원도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네, 우리 원래 옛날에는 한반도가 조선 팔도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상도 다음에 강원도가 가장 크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경상도, 강원도, 이제 함경도 여기는 굉장히 커요. 이제 남북도, 남북도 막 이렇게 생기니까 우리 행정 구역도를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역도 중에서 강원도를 나가지 마라 이럽니다. 이제 강원도를 나가지 마라. 내뭐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바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를 이제 강원도라든가 이런 게 나가면 아휴 죽었구나 그래서 뭐 아주 고인다고 상납의 이제 다른 말이죠 상납의 다른 말인데 그 고인다 바친다 뇌물을 바친다 여기서는 뇌물이죠 두음 법칙을 해서 북한에서는 뇌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뇌물을 바치고 또 이렇게 해야지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갈수 있고 이럽니다 자 북한의 그 추운 지역에서 이제 백두산 지구나 뭐 이런 함경도 지역에서 개성 쪽이나 황해도 쪽을 나오면 오 그래도 군대를 잘 나갔어 막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곡창 시대 벌방 지대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도둑질을 해먹을 거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오릅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데 뭐그 지역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따뜻한 마음은 그 어느 구석엔가 있습니다. 가장 살기 바쁠 때 동물적으로 이제 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인간답다고 봐야죠. 그렇게 왔다가 개성 지역의 여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까지 데리고 와서 싹 버리고 엄마하고 자주 통화를 하니까 통화하고선 엄마 나 여기서 이제 신세를 뭐 이제 막 7, 8년 정도 지었다 그러면서 연애도 그렇게 했고 아 북한 군인들 어떻게 연애를 안 하고 삽니까 여러분 연애 다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틈틈이 바쁜 속에서도 아주 짬짬이 연애를 해버립니다 아주 아주 기똥차고 아주 발랄하게 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연애를 하고 7, 8년 동안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듯이 미운종 고운종 다 들지 않습니까 억척같이 또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고등학교 때그 연애를 할때그 기다리던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거기서 한복도에서 아주 진짜 눈이 빠져라도 기다리고 있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뭐라 그래 그거 절개를 시킨다 그러죠. 정조와 지조와 절개와 야 이런 이런 정말 숭고하고 신성한 단어들이 지금 점점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유교에 속하나요? 자, 그래서 개성의 여자들 데리고 가면은 그 즉시 다 탈락이 됩니다. 저희 동네에 살고 있던 북쪽 여자들도 거의 다 이제 성격상 맞지 않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다 갔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제 차이가 그 갭이 갭은 좀 납니다. 왜냐면 이제
지역별 차이죠. 그게 바로 성격 차이인데, 개성 사람들하면 굉장히 그냥 다 온화하고, 여자들도 이제 너무 온화해가지고 굶어 죽기 십상이다. 개성의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타지방으로 이제 시집 사리원만 가도 개성 여자들은 그 쪽수에서 밀려버립니다. 왜냐면 올라가면 갈수록 드사리가 세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가지고, 야, 이 갓나새끼 버텍버텍 못하겠니? 이렇게 하면 어쩔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아주 굉장히 세다고 소문이 아주 자자합니다. 근데 그러는 저도 정말 너무 깜짝깜짝 놀래고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그런다면은 저는 쪽수나 뭐, 아니 쪽수라기보다, 아니 이렇게 하면 자꾸 말하면 안 되지만, 아무 지금 말하게 되면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 저는 그때나 이제나 거의 저희 성격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도 이제 강했지만 지금은 더 강해지고 다듬어진 모습. 앞으로 제가 40대에 가게 되면 좀 더 다듬어진 모습으로, 지금 금방 갓 20대를 넘겼으니까 앞으로 30대를 넘기는 시점, 40대에 가게 되면 제가 어떤 모양으로 변해 있을까. 예. 그 내가 원하는 변함으로 좀, 가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개성의 여자들, 그냥 앉아서 아기자기하게 살림만 잘하는 여자들입니다. 저는 살림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개성의 여자들과 북적지역의 여자들을 비교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았습니다. 개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제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께 좀 더 이제 리얼하고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개성한 아기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개성 안아기였습니다.